대학생 수백여 명이 머물고 있는 아산의 한 대학 기숙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야유회를 다녀온 뒤 확산된 건데 천안과 아산 지역의 확산세가 커지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자 방역당국의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당진 현대제철 공장에서는 수천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노동집회가 강행됐습니다. 첫 소식 김진석 기자입니다. 아산시의 한 대학 기숙사가 폐쇄된 채 역학 조사관들의 현장 조사가 한창입니다.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대천해수욕장으로 1박 2일 야유회를 다녀온 이 대학 기숙사생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학교 측은 이들이 입주한 기숙사 한 개동을 코어트 격리하고 같은 층에 있던 70여 명을 역학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 조치했습니다. 문제는 확진자들이 학생의 간부여서 기숙사 학생뿐 아니라 다른 학과 학생들과도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방역당국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학생에 있는 학생들이 여러 개 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조사 중인데 조사 범위가 상당히 넓어져서 시간이 오래 걸릴 듯 싶은데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역학조사관도 추가로 투입되고 있고 저희 직원도 투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에 따라 전체 기숙사생 4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와 함께 등교 수업을 온라인 강의로 전환하고 오는 20일로 예정된 수시 면접도 온라인 화상 면접으로 전환했습니다. 한편 천안에서도 4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와 천안의 누적 확진자는 400명을 넘어섰고 서산에서도 공군부대 병사 1명과 울산 장례식장을 다녀온 30대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단 감염의 내관이 곳곳에 도사리는 가운데 당진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당진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는 지역사회의 집회 중단 요구에도 2천여 명이 참석한 비정규직 차별 철폐 요구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당진시는 현장에 공무원 100여 명을 동원해 발열 체크와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도 13개 중대 1천여 명의 인원을 투입했습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지역사회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최 측과 참가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1시간 반 만에 집회는 종료됐지만 시민들은 방역 위기 속에 열린 대규모 집회를 불안감 속에 지켜봐야 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